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입사원을 위한 오토캐드 강좌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과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의 이동과 복사는 캐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동과 복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캐드를 켜시고 새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이동과 복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간단한 도면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런 도면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바 원점 찍고 직경이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D 스페이스바 해서 직경 입력 모드로 들어가시고요. 직경은 10. 이렇게. 그리고 E1과 E1은 정확히 수직 아래로 3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자, L 스페이스바 중심으로부터 F8 수평선을 하나 긋고 ESC 오프셋 스페이스바 30 스페이스바 이 선을 이쪽으로 한 뒤에 ESC로 나오시고 다시 C 스페이스바 엔드포인트에 직경이 10이니까 D 스페이스 10 스페이스 좋죠? 그리고 보면 요 폭이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그러니 L 스페이스바 라인을 하나 쭉 그어주시고요. 오프셋 스페이스바 한쪽으로 10 가면 되겠죠. 그쵸? 10 스페이스바에서 이 선을 10 띄우고 요 선은 이쪽으로도 10 띄웁니다. ESC 그 다음에 E1은 반지름이 10이죠. 그쵸? 그러니 C 스페이스바 센터 똑같고 찍고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으니 10 스페이스바 그쵸? E1은 반지름 15니까 C 스페이스바 찍고 10 15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ESC를 막 눌러주신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시고 딜리트 자 트림 TR 뿅뿅뿅 너 지우고 너 지우고 너도 지우고 너도 지우고 끊어주고 끊어주고 ESC 남아있는 것들은 한 번에 지우기 하면 이런 것과 동일한 형상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려냈습니다. 아직 오늘 배울 이동과 복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제 웬만큼 원하는 도면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객체의 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객체의 이동은 제가 지금 화면에 필기해 놓은 것처럼 M 하고 스페이스바 이동할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스페이스바 그리고 기준점 찍고 스페이스바 기준점 두 번째 거 찍고 이런 식입니다. 다시 M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 스페이스바, 기준점 찍고, 스페이스바, 기준점 두 번째.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기준점 1하고 스페이스바를 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체를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는 M, 스페이스바, 선택, 스페이스바, 여기서 이쪽으로 이런 식입니다. 다시 한번 M 스페이스바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얘랑 얘 하고 스페이스바 그다음에 기준점은 뭐 아무데나 이 기준점이 나중에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에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만 배워서는 전혀 쓸모가 없겠죠.
저희는 정교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위치에 물체를 이동시키길 원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이 위치에 옮기고 싶습니다. 이 원의 센터가 정확히 이 끝점, 이 뾰족한 이 점에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동하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M 스페이스바 물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기준점은 너의 센터가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체를 일로 옮기고 싶다. 이 원의 센터가 이 끝에 오도록. 자, M 스페이스바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이 첫 번째 점에 클릭. 이 두 번째 점에 클릭. 하시면 저는 방금 여기 있던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좌표계 입력을 통해서 물체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30만큼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는 M 스페이스바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이럴 땐 기준점을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허공을 잡고 따라오고 있죠. 그쵸? 이렇게 했을 때 골뱅이 기억나시죠? 상대 좌표를 입력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골뱅이 오른쪽으로 30이니까 좌표로 치면 3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하시면 보세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컨트롤 Y를 통해서 다시 내가 뭘 했는지 보면 예, 정확히 30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뱅이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정교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자, 객체 이동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객체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복사는 객체 이동, 명령어 M이었죠? 이 명령어 M과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동과는 다르게 복사는 원래 위치에 있는 객체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과는 다르게 첫 번째 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명령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경우에 복사를 완료했으면 명령을 종료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복사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객체 이동 M을 배웠기 때문에 복사도 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복사는 명령어가 CO 아니면 CP입니다. CO를 누르셔도 되고 CP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를 왼쪽으로 옮기고 싶다 혹은 어디든 옮기고 싶다 하시면 CO 스페이스바 객체를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기준점 아무데나 잡고 이쪽으로 뭐 아무데나 클릭 보시면 명령이 종료되지 않았죠. 그쵸? 이쪽에다가도 클릭 얘도 클릭 일로 와서 또 얘도 클릭 클릭 다 복사했으면 ESC 자, 이렇게 복사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한번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번에는 정교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물체를 정확히 오른쪽으로 30 위쪽으로 10만큼 복사하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30 위쪽으로 10 해보겠습니다. CO 스페이스바 객체를 전부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아무데나 잡고 클릭 골뱅이 30,10 쓰시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직 명령이 안 끝났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맨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30, 아래쪽으로 10 이쯤 되겠죠. 그쵸?
복사시키고 싶다 하시면 다시 또 골뱅이 마이너스 30, 콤마 마이너스 10 하시면 왼쪽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난 이번에 원래 있던 이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00만큼 움직이고 싶다. 움직여서 복사하고 싶다는 골뱅이 100,0 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만큼 하셨으면 ESC로 명령을 종료합니다. 이번엔 이 물체를 복사를 할 건데 이 원의 센터가 이 아랫변의 센터에 일치하도록 이 객체를 복사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O 스페이스바 선택 해주시고 다 했으면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 원의 센터를 클릭하시고 예, 요 세모가 무슨 표시였죠? 미드포인트였죠, 그쵸? 중심점 미드포인트 오토 스냅마커가 떴으면 여기서 클릭 해주시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객체를 복사했습니다. ESC. 자, 한 번 더. 저는 이 원의 센터가 이 원의 센터에 오도록 이 물체를 이쪽으로 복사를 할 건데 단 이 원은 빼고 복사하고 싶다. 입니다. CO 스페이스바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얘는 뺀다 그랬죠? 어떻게 뺍니까? Shift를 누르고 얘를 클릭하시면 선택에서 빠집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다 선택하셨으면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E1의 센터가 E1의 센터 쪽으로 방금 클릭한 겁니다. ESC 한 번 더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찍어보고 ESC 보시면 얘는 두 원이 겹친 게 아니라 이것처럼 여기 있던 원이 빠진 녀석만 이렇게 복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과 복사를 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방금 전에 이동과 복사 명령을 배웠다 할지라도 실무에서 막상 사용하려다 보면 막막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요런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서 이 원의 센터를 이 네모로부터 여기서 40도로 오고 30도로 온 요 위치에 정확히 놓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 귀퉁이로부터 40, 이 윗변으로부터 30, 이 위치에 정확히 물체를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하죠? 그쵸? 배운 적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CAD를 이미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CAD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사용하는 명령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방금처럼 이 네모 귀퉁이로부터 40 떨어지고 30 떨어져 있는 요곳에다가 이 원의 센터를 이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그런 고민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땐 저처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CAD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지저분해지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라인을 하나 긋겠습니다. 지금은 오소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직선은 무조건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그릴 수 있고요. 아무 길이나 그린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오프셋을 통해서 40 정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라인을 다시 긋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뭐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대충 긋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했던 30만큼 오프셋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션 하셔가지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하신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얘도 늘려줍니다. 그럼 교차점이 생겼죠? 자, ESC 이 뒤에 무브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브 얘를 다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그
그 다음에 이 점을 8 풀고 여기로 하면 저는 40 떨어지고 30 떨어진 이 지점에 이 물체의 센터를 정확하게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은 지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쪽에도 똑같이 배치하고 싶습니다. E1의 센터가 이쪽 귀퉁이로부터 40, 30 띄워졌던 것처럼 얘도 새로 생길 물체도 이 귀퉁이로부터 40, 30 띄워서 요 원의 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자, 카피 명령을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봅니다. L 스페이스바. 이게 그리면서 머리를 엄청 써야 돼요. 그래서 오프셋 40을 이쪽으로,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는데 이 센터로부터 그냥 쭉 그립니다. 대충 그려놓고 이 X 익스텐드죠, 그쵸? 그래서 스페이스바, 한번더 스페이스바 하고서 얘를 늘려주고 교차점이 생겼죠, 그쵸? 자, ESC. 그 다음에 이 물체를 CO, CO든 CP든 상관없습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선택했으면 스페이스만 누르시고 센터에 클릭하고 이 교차점에 대고 클릭 하시면 이렇게 다시 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직 안 배우신 명령이지만 제가 거리를 재보면 여기도 40이고요. 40이고 30이고 30이죠. 예. 이렇게 복사,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알아보죠. 이번에는 이 물체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O 얘들을 선택하시고요. 스페이스바. 기준점을, 이 기준점 잡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기준점을 얘를 잡고 나서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면 제가 원했던 대로 여기로부터 거리가 같은, 그렇죠? 얘와 얘의 거리가 같은, 거리와 방향이 같죠, 지금, 그렇죠? 그런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일정 간격, 예를 들면 40이라고 하죠. 40의 간격으로 쭈루루루루룩 배치하고 싶습니다. 복사를 통해서요. 그럴 때 초보자가 하는 방법과 숙련자가 하는 방법을 비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보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한번 보시고 초보자처럼 하신다 그래도 저는 만족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든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누가 더잘 그리네, 못 그리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쵸? 자, 초보자가 그리는 방법. 라인을 그려서 테레비는 이런 식으로 하던데 라고 해서 ESC 오프셋을 40을 줘가지고 이쪽으로 40을 띄웠다. 오케이. 계속 띄우자. 원하는 만큼 띄워야지. 이렇게. ESC. 자, CO. 복사를 하자. 그래서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 기준점 첫 번째 거에서 스페이스바. 그 다음 거에서 또, 클릭이었죠?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도 클릭. 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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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금세 완성했어. 자, 이게 초보자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반면 숙련자는 일단 얘는 잠깐 하나 밑으로 빼보겠습니다. 똑같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숙련자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뭐 숙련자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캐드를 자주 쓰시다 보면 이렇게도 되네 하고 딱히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하시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련자는 라인 하시고 오프셋 뭐야 똑같네 여기까지 그쵸? 40 하는데 오프셋을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한 번만 합니다. 그래 놓고 ESC 한 다음에 CO 스페이스바 얘를 선택을 하고요. 스페이스바 기준점 첫 번째 제가 기준점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기준점 첫 번째를 얘를 잡고 그다음에 1로 갑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복사가 됐죠. 그쵸? 복사가 되면서 전 또다시 이 원의 센터를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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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선을 많이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선두 개만 그려도 동일한 결과를 구현했죠. 자, 그 다음 케이스. 전 여기서 이쪽으로 두 줄인데 12개씩 더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O 스페이스바 여기서 4개를 잡고요.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기준점 첫 번째 거를 여기를 잡은 다음에 클릭 또 여기를 클릭 여기를 클릭 예. 제가 목표로 했던 12개를 추가적으로 더 복사했습니다. 이거는 카피 명령어랑 무브 명령어를 자주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견하실 수 있는 팁이고요. 뭐 이런 게 교재에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 번이라도 보셨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도면 그리실 때 뭔가 내가 머리를 굴리긴 굴려야 되겠다. 혹은 뭐 무브나 카피를 좀더 스마트하게 쓸수 있겠구나 라고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동과 복사는 CAD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